박지영 선배님 오셔가지고 62번 가져간다니까. 근데 안 됩니다. 06이 다세요. 혹사 논란이 많잖아. 솔직히 자기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거든. 네. 런닝은 혹사 같아, 혹사. 완전 러닝 스케줄이 혹사야. 당시 라이벌로 불린 선수 중에 한 명이 포철공고의 권혁 선수였습니다. 대구고 윤기령, 포철공고 권혁, 이 둘 중에 삼성 1차 지명이 나올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도 알고 계셨나요? 네, 그때 저희 학교에 삼성에서 코치님이 오셨어요. 아. 오셔가지고 막 폼도 봐주시고 했는데 팔꿈치 다치고 나서 안 오시더라고요. 아. 안 오시더라고요. 아, 삼성은 못 가겠구나. 네. 그때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팔꿈치만 안 다쳤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삼성 가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유미리에 입단해 있지. 스가노하고 같이 지금. 스가노랑 에이스. 지금도 아직까지. 맞대결 하고 있지. 근데 그 팔꿈치를 안고 프로에서도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폼이 이게 계속 변한 거죠. 안 아프게 던지려고 팔이 점점 벌어진 거죠. 프로 가서까지 계속 쭉이요? 예, 예. 팔꿈치가 통증이 있으니까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아프게 던지려고 점점점 뭐 고개가 점점점 돌아갔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대구를 떠나게 됐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계속 대구에서만 사시다가. 대구에서는 좀 힘든 기억밖에 없어서 인천 오는 게 되게 행복했어요. 좀 좋았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니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게 팀에서 얼마나 좋게 봤냐면 데뷔 첫 경기를 선발로 등판을 시켰네요. 2002년 4월 7일 현대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내보냈는데 4이닝 2실점했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 돌아서 4월 12일 기아와의 경기에 선발로 또 내보냈는데 이때 6이닝 4피안타 1실점 그러면서 데뷔 첫 승이 선발승이었어요. 이때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요. 생생히 기억나요. 어땠어요 이때? 첫 경기 때는 진짜 기억이 나는 게 다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마운드에서. 나 이 이야기예요? 수창형한테 많이 들어봤다. 네, 다리가 진짜 없는, 아직도 생생히 벨트 위로만 제 몸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경기 때부터는 이제 긴장이 좀 풀려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막 다 했던 것 같아요. 투심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야, 근데 우리 작가 독하네. 이 다음에 문장 형이 좀 읽어주면 안 돼? 그러나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는지 2002년 24경기 선발 11경기 3승 3패 평균자책점 7.29. 나 미안해서 못 읽겠어. 아, 이렇게 똥 싸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작가님. 괜찮습니다. 아니 이 이후에 어찌됐건 그 시즌을 7.29의 평균자책점으로 끝나게 됐잖아요. 이후에 또 2승 하시고 나서는 1승 3패 하셨던 거고 요 이후에는 어떤 게 좀 안 됐었나요? 그때 그 지금 저기 같이 입단했던 저기 재춘모 코치라고 있어요. 네. 그 재춘모 코치가 그 세상 카메라 넣을 때 제일 웃긴 거군. 네. 춘모가 그때 이 친구들이랑 이제 소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저도 베프였잖아요. 네. 그때 베프였으니까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아이콜 쓰레기예요. 아, 술을 거의 못 드세요? 네. 소주 한 잔만 먹으면 자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때 친구들이 광주 친구들이 많았는데 다 이런 우리로 마셔라잉. 어떻게 안 마셔요? 글라스로 줘요, 글라스. 그런 거 한 잔 먹으니까 똑부러지더라고요. 네. 48에서 42. 재춘모 코치가 계획적이지 않았나. 그래도 술 먹고 3승 3패하고 춘모는 9승인가 했지. 맞아요. 당했죠. 당했네. 네, 당했죠. 아, 그러네. 당했네. 그 신인 시절 62번을 달았었는데 대선배 박재영이 SK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우. 62번을 내주게 됐잖아요. 네. 이때 눈물을 흘렸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62번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번호가 없어서 뭐 13번 뭐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거보다는 62번이 좀 나은 것 같아서 단 건데 박지용 선배님 오셔가지고 62번 가져간다니까 좋았죠. 희거리 형이 그때 51번이었는데 희거리 형이 가면서 51번이 남아서 근데 51번이 전 좋아했거든요.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박재영 선배한테. 안 됩니다. 아, 그럴 순 없죠. 대선배님 오셔. 이 당시 박재영 선배한테 네. 등번호 달랐는데 안 됩니다. 06이 다세요. 62번 대신 앞에 0을 붙여서 다십시오. 이거 안 되나? 윤기련인데?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잠재력만 있던 윤기련 앞에 이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입니다. 김성근 감독의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저기 고등학교 때 처음 뵀어요. 아~ 그때 삼성 2군 감독님이신가? 오~ 그거 하실 때 저희 학교 투수 코치님이
쌍방울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랑 연이 좀 있으셔서 저희 투수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경산으로 가서 훈련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대구 쪽은 항상 좋더라고. 대구 쪽에 있는 학교는 좀 유망주들은 경산 가서 운동하고 피칭하고 막 이런 게 많았으니까. 아, 그럼 프로레벨의 이런 가르침이나 훈련 방법 이런 걸 좀 미리 접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김성근 감독이 부임했고 SK 투수진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이른바 벌떼야구가 탄생합니다. 선발로 나왔었던 윤기련 선수가 아예 이제는 불펜. 보직 변화에 대한 윤기련 선수의 생각은 어땠었어요? 저는 선발이 좀 힘들었어요. 좀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 한 3회 정도 되면은 온몸을 집어던져야 되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직이 중간 곁으로 내려오고 야구가 오? 쉽네? 약간 이렇게 된 케이스라서 저는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불패드로 전환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커리어 하이를 맞게 됩니다. 2007년에 71경기 8승 3패 18홀드 평균자책점 2.88. 와, 이 정도면 야수 경기 출전 수준인데. 와, 그때 당시는 뭐 SK 불펜 투수는 뭐 당연히 뭐 그 정도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라. 그래도 팀내 최다 등판이었고 전체 3위에 해당할 정도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출장 횟수가 많아졌는데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거 없었었나요? 관리를 해주셨어요. 뭐 한 3분의 2 이닝 던지고 나오고 뭐 한타자 잡고 나오는 경기도 있어서. 아. 네. 뭐 그렇게 뭐 힘든 거는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님이 혹사 논란이 많잖아. 많은 팬분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정작 이 본인 선수들은 솔직히 자기 기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거든. 네. 자기를 기용 안 하면 자기 가치는 떨어지는 거야. 나가지 않으면. 그치. 그래서 본인들은 정작 그렇게 혹사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이는 없지 않을까. 이게 스토킹에 출전했던 선수는 거의 대부분 그런. 근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많았거든. SK 때는 알아요. 제가 어느 타자 몇 번까지만 상대하겠다. 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두 타자만 하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랑 올라가서 와, 이거 언제까지 막아야 되지? 이런 거랑 또 다르거든요. 아, 네, 네, 네. 그 느낌이 또 다르구나. 네,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이길 수 있는 확률에 내보내주세요. 아. 네. 런닝은 혹사 같아, 혹사. 완전. 런닝 스케줄은 혹사야. 아, 죽음이죠. 진짜. 아, 축구가 혹사가 아니고 런닝이 혹사. 런닝은 혹사입니다. 전지훈련을 가잖아요. 전지훈련 가면은 아침에 자기 전에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면 밖에 나가면은 침대 눈 바로 잠들어요. 눈 뜨면 아침에. 눈 뜨면 아침에 돼요. 그러면, 아, 어떡하지? 몸이 안 움직여요. 아, 오늘 때려 죽어도 못한다. 아, 오늘 못한다 해야지. 샤워 탁 하고 나가요. 또 막! 이게 반복이었죠. 네. 나도 옛날에서, 야, 차라리 이럴 거면 전지훈련 자메이카로 가자. 야, 그냥 반바지 하나 들고 우리 자메이카로 가는 게 어떠냐. 네. 인스트럭터 우사인 볼트. 전혀 딴 사람들. 수석 코치 그 황영조 씨 쓰고 옛날에 LG도 런닝 장난 아니었어. 자, 사이판 하와이 첫날 하와이 가서 100m 40개 뛰었거든. 100m를 40개. 전속력으로? 이렇게 뛰었다가 걸어오는 것도 아니야. 뛰었다가 천천히 이렇게 런닝해서 40개. 저는 야구하면서 LG도 많이 뛰었어. 400m까지만 뛰어봤는데 감독님 보시고 600m, 800m를 뛰고. 와, 진짜 힘들더라고. 600m, 800m는 400트랙을 한 바퀴 반, 두 바퀴를 전력으로 뛰어내는 거예요. 당시 벌떼 야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을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와, 2.8이라. 야, 뭐야, 다 2점대야? 제가 제일 높잖아요. 오, 장난 아니다. 아, 그러네. 그때 이래, 멤버가 이랬으면, 와. 야, 우람이네 2.09야. 김원희형, 이승호, 윤기련, 조웅천, 정우람, 정대현으로 일주일도 맞겠는데요, 진짜? 와, 사실 이러한 선수들 때문에 SK가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서 지금 명단도 보셨잖아요. 네. 내가 봐도 이 선수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다. 누가 있나요? 정우람 선수. 아. 정우람 선수는 80경기인가 나갔을걸요. 아마. 네. 네. 정우람 선수는 진짜 이닝도 많이 던졌고 제가 봐도 아, 진짜 힘들겠다 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체력 1등이야. 근데 체력. 정우람 선수는 저희처럼 팔 워밍업 할 때 많이 안 던져요. 캐치볼만 하고 샵을 나가요. 아, 그렇게 빨리 풀려요? 자기가 이제 제구에 자신이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무리하지 않고
에너지를 아꼈다가 시합 때 다 쓰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자기 투구에. 잡혀 있는 거지. 네. 딱 밸런스가.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때 김성근 감독께서 윤기련 선수의 투구 모습 보시면서 그 습관 등을 기억하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아직도 나의 그런 습관들을 기억하고 있거나 했을 때 어떤 감회가 들었었나요? 역시 김성근 감독님이다. 뭐 다 기억하시니까요. 그때 감독님은 선수를 빼실 때 좀 안 좋은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빼시거든요. 그런 것까지 뭐 캐치하시는 분이니까 옛날 기억이 나더라고요. 야구했을 때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좀 감독님께는 좀 제가 많이 죄송해요. 뭐 저 때문에 사과도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죄송해서 연락을 잘 못 드리겠어요. 김성근 감독님께는. 연락 안 드리면은 감독님 삐지신다. 감독님 조심해야 되네. 삐지신다. 아, 약간 아니죠. 연락 자주 안 하면 삐지고 약간 맞아요. 이런 거. 아, 감독님 죄송합니다. 제 연락 잘 드렸어요. 나 김성근 감독님 때 제일 황당했던 거. 난 이제 중간 이제 투수잖아. 선발 투수 송신영 선배였어. 딱 이제 초구를 선발로 올라가서 안타 초구를 안타 맞았어. 난 이제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제 절로 불펜 넘어가려는데 심수상 몸 풀어라. 나 이제 샤워 막 준비하고 이제 불펜 넘어 선발 투수가 초구에 안타 맞았다니까. 초 하나 던졌는데 몸 풀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 뭐지? 무슨 습관이 났나? 제일 황당했어 진짜. 아, 그 안 좋은 습관이 나오면 바로 바꾸세요? 네. 옛날엔? 네. 은범이도 뭐 고갱인가 뭐 하여튼 뭐 맞아요. 뭐. 네. 그런 걸 다 알고 계세요. 첫 타자 볼넷을 내줬는데 뭐 아직 뭐 좋을 때 습관이 나오면 좀 더 보시고 뭐 좀 원아웃 잡았는데 좀 안 좋을 때 뭐 습관들이 나오면 한 타자 잡고 또 빼주시고. 아, 그런 포인트로 네. 선수 교체를 하시는구나. 네. 만약에 볼넷 줬는데 손을 깨물어. 쟤 안 되겠다. 이거 다음 타자 볼넷이야. 아, 이 정도의 습관 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로는 그때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두리번 두리면 좋을 때 네. 안 좋을 때는 좀 이런 요렇게 고개 까딱까딱 하면 안 좋을 때 아, 투구할 때 그냥 그런 쿠세이의 습관 말고 네. 진짜 습관? 아, 네, 진짜 네. 습관. 좋을 네. 때랑 안 좋을 때는 습관이 나오는 거. 아. 난 몰랐는데 마운드에서 뱅뱅 돌 때. 너 마운드에서 똥 마른 강아지 마냥 돌더라. 그럼 그게 안 좋을 때인가? 바꿔야 돼. 김성근 감독님 말고 이런 걸로 투수 교체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지. 프로 생활하면서? 없죠. 아, 희한하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얘가 공이 안 좋을 때 습관들이 다 나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지. 이 자리를 빌어서 최경환 코치님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싶고 16년 동안 빈볼 시비가 한 번도 없었어. 난 하극상이 같은 편하고 있었네. 아, 생각해보니까 아니 벤치에서 사인 나온 적도 없어요? 한 번 있어. 몸쪽 마치라고 사인이 났어. 정확히 몸쪽 스트라이크 꽂아버렸어. 빡!